충익산은 의병 곽재우 장군을 기리기 위한 곳이고, 여기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곽재우 장군 기념관입니다. 기념관. 여기서 옛날에 일본 놈들이 침략을 해서 크게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의병의 기념관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도 말이 나를 보고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도 말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말이 저를 보고 있죠. 이렇게 제가 지나가 보겠습니다. 말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곽재우 장군의 백마죠. 자, 그리고 제가 왼쪽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데도 말이 저를 쳐다보고 있죠. 이게 좀 3차원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보나 왼쪽에서 보나 이 말은 그대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리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의도하고 그런 건지 우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의령에서는 좀 상당히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지나가 보겠습니다. 말이 저를 보고 있죠. 쭉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갔는데 말이 또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또 내가 가는 쪽으로 말이 문이 제 쪽을 향해 있죠. 참 신기한데, 곽재우 장군 백마 그림인데 참 신기합니다. 어느 쪽에서 보던 말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따라옵니다. 말의 눈이 저를 보고 따라옵니다. 이게 3차원 그림은 아닌데, 이게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린 그림인데, 희한하게 오른쪽에서 보나 왼쪽에서 보나 항상 말은 저를 쳐다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 의령에 오시면은 이 곽재우 장군 백마 그림 한번 감상해 보시면은 정말 실제 보시면은 정말 신기하실 겁니다. 이상 그 곽재우 장군 백마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